예, 자 한판 클래스 하루 앞당겨서 진행합니다. 오늘 한판은 우주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어서요. 자 이제 누리호를 이제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제 저희는 블랙홀에 빠지려고 합니다. 아, 최근 우리 은하 속에 그 블랙홀 촬영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요. 과학계가 떠들썩했는데 어떻게 촬영한 거지? 이게 지금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설명을 잘해주실 분, 또 세계적인 연구자세요.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그리고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요. 그 작년에 오셨을 때 그 제임스 웹 망원경 원리와 블랙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모셔야겠다 싶었는데 그 이후에요. 예, 제가 그 제임스 웹 망원경 금속 모델을 샀고요. 그다음에 블랙홀을 샀습니다. 블랙홀까지. 블랙홀은 그러면 지구가 블랙홀이 됐을 때 그 지름이 0.88cm 정도 된다고 해서 그거 갖다가 이제 무겁게 하느라고 통스텐이 금속 중에 가장 무겁대요. 통스텐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그걸 샀습니다. 아, 교수님의 그 설교가 큰 은혜 받고. 그렇군요. 오늘 또 부흥회 한번 해야 돼요. 네, 오늘 블랙홀. 이제 블랙홀. 네. 자 일단 그 은하계에 있는 이 블랙홀 촬영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희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과학적인 게 집적돼야 되는 것이고 설명해 주시면. 예, 이게 사실 이렇게 블랙홀 근처까지 이게 분해해서 본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이제 그 지구 전체를 연결한 사건 집중성 망원경으로 드디어 이제 촬영을 했다. 예, 아주 대단한 일이죠. 물론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촬영했는데 네. M87 블랙홀 이번에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촬영한 것이죠. 그럼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위치는 알고 있었던 건가요 예전부터? 그렇죠. 예, 그 블랙홀의 이제 존재를 이제 밝혀서 몇 년 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예, 그 블랙홀 주변에 이제 별들이 몇십 년 동안 한 바퀴 도는 거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블랙홀이 있다 이제 확실하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촬영한다라는 게 사실 네네. 블랙홀은 빛까지 빨아들이는데 네. 촬영을 하려면 빛이 나와야 촬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블랙홀이 이제 혼자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는데 실제 우주에서는 이제 가스나 이런 입자들이 있으니까 거기 블랙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원반처럼 막 이렇게 회전하면서 매우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지평선을 넘어서 블랙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들어가면은 안 보이지만 들어가기 직전에 그 원반 형태로 가스가 있는 것이 아주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아, 그걸 보는 거죠. 사건 지평선이란 건 뭔가요? 그러니까 사건 지평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소위 이제 블랙홀의 뭐 반지름 크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 우리가 이제 지평선을 보면은 지평선 넘어는 안 보이잖아요. 이제 밖에서 봤을 때 그 사건 지평선 안쪽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사건 지평선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블랙홀이 워낙 중력이 세니까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빛의 속도인데 빛의 속도가 돼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 거리를 사건 지평선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건 지평선이라는 게 있고, 근데 우리는 블랙홀 그러면 구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거기 구멍이 뻥 뚫린 건가, 아니면은 그 안에 사진이 정말 뭐 나와 있습니다. 저걸 보십시오. 무슨, 유튜브에 사진이 나와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 정말 질량들이 막 그냥 쭉쭉쭉쭉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건가요? 그 지구가 만약에 블랙홀이 되면은 반지름이 점점 작아져가지고 1cm 정도가 되면은요. 그러면 그 지구 표면에서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가 돼요. 그러니까 탈출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빛이 안 나. 근데 그럼 1cm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점이 돼 버립니다. 반지름이 0. 0이 돼 버려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제 물리학으로 밝힐 수가 없는데 하여튼 부피가 거의 없고 밀도가 무한대인. 그래서 1cm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점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붕괴해 버리는 요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홀. 아. 구멍이다. 이렇게 그 사건 지평선이라는 건 그럼 이것보다는 넓은 거죠. 큰 거 개념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사건 지평선 정도의 그 덩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 안으로 이제 확 붕괴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빛이 글로 가다가 사건 지평선 안에 들어가면 탈출을 못하고 사라져서 그 주위가 다 검어게 보이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우주선 타고 가까이 가다가 사건 지평선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빛의 속도 이상 가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 거죠. 그 싱귤래러티라는 게 이제 그걸 말하는 건가요? 싱귤래러티가 그 반지름이 0인 무한대 밀도.
크기가 뭐 영인. 예. 이제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두 분이 이제 자기들의 호기심을 해소하고 계시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유튜브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예. 블랙홀 그림자 크기 그림이 있고 예. 저기 블랙홀 슈바르츠 슐트 반지름 요게 이제 요걸 좀 교수님께서 예. 그러니까 지금 왼쪽 부분을 보시는 게 이게 이번에 사건 지평선 왕형을 찍은 거고요. 아. 가운데 보면 검잖아요. 예. 거기 이제 한 가운데 이제 블랙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 블랙홀은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그 블랙홀이 이제 우리 태양이 한 400만 배쯤 됩니다. 그런 아주 무거운 게 점원으로 있고, 예. 그러면 이제 그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크기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질량에 따라. 또 그 사건 지평선보다 한 뭐 두세 배쯤 바깥쪽에서부터 이제 빛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지처럼 고리처럼 이렇게 빛이 나오는 영역이 이제 동그랗게 고리처럼 돼 있는 거고 예. 그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 근데 이제 블랙홀 하면 우리가 지금 겁이 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뭐 진공청소기처럼 막 빨아들여가지고 네, 언젠가 네. 우리 다 살펴 뭐 다 삼켜버리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블랙홀이 아무리 무서워도. 네.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 이렇게 점점 이게 힘이 더 써져가지고 점점 멀리 있는 것까지 끌어당기거나 그렇죠. 이러지는 않는 예, 건가요? 이제 중력이니까 중력은 거리가 멀면 예. 뭐 제곱배로 약해지거든요. 아. 진공청소 할 때 뭐 소파에 앉아가지고 안방 청소할 수 없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아. 블랙홀도 주변에 있는 것만 끌어당기기 때문에 가까이만 가지 않으면 된다. 예, 또 하나는 예. 아까 우주 우리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은하 모든 은하의 중심에 블랙홀이 있는 것이며 네. 또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은하의 생성하고 블랙홀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게 제 박사학위 주제였는데. 그래요? 네. 이게 한 20년 전만 해도 블랙홀이 다 있다고 생각 못했어요. 이제 지도 교수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한 20년 정도 전부터 우리 은하 중심에는 블랙홀이 밝혀지고 뭐 퀘이자들도 다 블랙홀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야 웬만한 은하들은 중심에 다 블랙홀이 하나씩 있구나.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연은 아닌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더 재밌는 거는 이제 블랙홀이 은하에 비해서 한 1000분의 1 정도예요. 질량이. 은하는 이렇게 근데 블랙홀 그렇게 작은데 한 1대 1000으로 비율이 비슷하거든요. 이게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잖아요. 우주 역사에서 서로 뭔가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제가 그러니까 많이 했던 연구. 빨아만 들이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 블랙홀에서 이 모든 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게 이제 가스가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제 블랙홀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블랙홀 밖으로 이제 빛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하고 나오는 게 나눠지는데 이 그러면은 블랙홀 사건 지평선 밖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세요. 이게 그 거대 질량 블랙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것 같은 것들은 네. 은하 전체 별들을 뭐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런 이제 보통 우리가 퀘이자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블랙홀은 그냥 거의 뭐 힘없는 얘는 그냥 뭐 비리비리한 블랙홀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연구하는 거는 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엄청난 블랙홀들 그렇죠 그런 것들 주로 많이 하죠. 그렇군요. 네. 이번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여섯 개들에게 전파 망원경 여덟 개를 연결해서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하던데 그 사건 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 이게 이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망원경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크면 거기 비례해서 그만큼 작게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렌즈가 크다는 그렇죠. 예를 들어 거울 뭐 렌즈 아니면 안테나 여기 이제 지름에 비례해서 그만큼 작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블랙홀들은 이제 워낙 작으니까 이 블랙홀의 그 블랙홀 자체는 안 보이더라도 사건 지평선까지 보고 싶은데 네. 그러려면 이 거울이 지구 크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지평선 망원경이라고 이름을 짓고 전 세계에 있는 망원경들을 연결하면 그러면 이제 대략 지구 크기의 망원경처럼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구만 안구로 보는 그렇죠. 예. 근데 이러면 이제 지구 크기만한 렌즈가 있다. 근데 그 렌즈가 뭐 한 뭐 100개 정도로 조각조각 돼 있다고 했을 때 예. 조각을 한 뭐 3개만 남겨놓고 97개를 다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망원경 기능은 못할 것 같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빛은 그만큼 3%밖에 못 모으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세 개 조각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전체 지구 크기만한 망원경 효과로 분해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섯 개의 망원경 연결했다고 하는 거는 예. 뭐 남극, 칠레, 멕시코, 뭐 미국, 그린랜드, 하와이 이런 걸 연결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보면 이게 뭐 지구 크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중간은 다 비어 있지만 네. 중간이 비어 있으니까 그만큼 빛을 모으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네. 분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까지 분해할 수 있을 만큼의
분해되는 게 나오는 거죠. 대강 한 대륙에 몰려있는 망원경들을 다 동원한 셈이겠네요. 대륙이 아니라 전 그러니까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대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왜냐하면 이제 블랙홀에서 봤을 때 지구에 있는 망원경이 다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이는 뒤편에 있는 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찍은 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남미, 북미 그리고 하와이. 이제 하와이하고 그린랜드하고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때로는 네. 이제 저쪽에 블랙홀이 저쪽에 있던 그 망원경 뒤에 있을 텐데 이게 항상 네. 동시적으로 있어야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동시에 관측을 하는 게 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려면 이제 뒤에 있으면 안 되고. 근데 문제는 지구가 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돌죠. 지구가 돌죠. 자전하고 예, 예.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태평양 쪽이 그 블랙홀 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시아에 있는 망원경들하고 연결해서 아메리카랑 아시아 이제 연결하면 또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아시아 쪽에는 망원경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촬영된 거는 이제 대부분 그 저쪽 그 아메리카하고 그 망원경이라는 예. 게 이제 유리 렌즈가 아니고 전파 망원경이니까 전파를 그 모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안테나죠. 예. 그죠? 예. 우리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은 이제 뭐 거울이나 렌즈를 써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1.3mm 파거든요. 그러니까 밀리미터 파인데. 예. 그러니까 뭐 라디오 방송하는 거하고 뭐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럼 이제 예.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안테나 거대한 안테나들을 연결해 가지고 하나쳐. 광학 이거 결국은 이제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나중에는 그 이거를 컴퓨터로 다 또 계산하고 종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이제 그 상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콜레이션이라고 해서 예. 각각의 망원경에서 관측한 거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거를 상... 맞춰야 되는 거야. 이게 매우 매우 어려운 작업이에요. 야. 이게 진짜 이제 하나의 안테나면 쉬울 수도 있는데 각각 떨어져 있는 뭐 검출기도 다루고 이런 것들을 신호를 디지털로 받아가지고 그걸 모아서 그걸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걸 누가 시작한 기술. 건가요? 어떤 나라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정학 교수님이 주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저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블랙홀 연구자들이 예. 결국은 이게 그 가장 망원경 시설이 좋은 데가 이제 유럽하고 미국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같이 만든 교수님도 그 SNS에 이거 제안 놓고 토론하셨다고. 네네, 그건 이제 그 칠레 이제 알마라는 그 관측기가 있습니다. 아. 알마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지구 전체 퍼진 건 아니고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 예. 맞습니까? 그래서? 저게 다 네네 칠레 이제 아타카마 그 사막에 예.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막 퍼지기도 하고 모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망원경 크기가 되겠죠. 예. 이게 아주 놀라운 성능을 갖고 있는 망원경이에요. 아. 그래서 요거를 전 세계 연구자들이 저 망원경 쓰겠다고 이제 제안서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럼 평가를 하거든요. 예. 몇 년 전에 그 아틀란타에서 평가가 있었는데 그때 가서 이제 심사를 할 때 그 프로포절 중에 하나가 이 그 사건 집행 그 망원경 팀에서 우리 그 우리은하 블랙홀 관측하겠다고 예. 시간을 많이 달라. 그건 이제 그 평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아유 재밌네요. 여기 맨날 네. 저희는 누구를 섭외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저 네. 하늘을 보시면서 이제 그 사건 집행사 망원경 분해가 얼마나 좋으냐면 예. 그 도넛츠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예. 이 도넛츠 우리가 먹는 도넛츠 예. 그거를 실제로 달에다가 딱 갖다 놓고 예. 찍으면 딱 요 크기예요. 아 그래요? 저 크기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블랙홀은 아 그거보다 훨씬 달보다 훨씬 멀리 있잖아요. 네. 저 우리나라 중심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블랙홀 크기하고 비엘하고. 그거를 이제 달에다가 이제 도넛을 갖고 나왔을 때 크기하고 같다. 그 지구에서 이제 도넛을 보는 거구나. 달에 그쵸. 있는 도넛을. 달에 있는 도넛을 분해해서 보는 거. 그럼 거죠. 이제 블랙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몇 밀리미터도 안 되는 아, 실제 이제 블랙홀의 크기가 이게 이제 400만 태양 질량이거든요. 우리 이제 태양이라고 치면은 한 3km가 반주름인데 얘는 400만이니까 한 1200만 km가 될 거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한 뭐 몇을 곱해야지 이제 네네. 5를 곱해야지 사건 집행성 크기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겁니다. 태양계보다는 작지만 태양 지구 그 거리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큰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워낙 멀리 있으니까 워낙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제 달에 있는 도넛을 보는 정도. 구글인가 어디서 봤는데 그것도 그 뭐죠 우주에서 있는 네. 북쪽의 특정 반구에 있는 반 그 하늘의 또 일부에 블랙홀이 있는 위치를 다 사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걸 봤는데 네네. 별보다 많던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은하 중심에 있는 이제 블랙홀일 텐데요. 네. 은하 개수만큼 이제 있는 거겠죠. 이제 가령 이제 엑스레이로 만약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제 적외선을 찍지만 예.
X선을 찍을 수 있는 망원경들도 있거든요. 그 망원경으로 찍으면 주로 X선을 내는 게 이제 블랙홀들이니까 블랙홀 사건 지평선 바깥에서 X-ray가 나오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블랙홀들 위치가 이제 되는 거겠죠. 진 교수님은 집에 가시면 주로 그런 걸 하시는군요. 예, 주로 ZF의 다큐멘터리를 하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빅뱅이 말 빅뱅 이론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떤 사람 말도 안 된다라고 하고 오히려 뭐 블랙홀에서 모든 게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빅뱅 자체를 또 블랙홀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것도 똑같이 특이점이거든요. 예. 싱귤라리티. 왜냐하면 뭐 우리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인데 0으로 가면 예. 우주의 크기가 거의 0에 가까운 거고 밀도는 무한대가 되잖아요, 거의. 그러면 이제 블랙홀하고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스티븐 호킹도 이제 블랙홀하고 이제 우주를 연결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사건 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 얘기까지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블랙홀 촬영한 게 이분 처음은 아니고 아까 M87 네. 그 말씀하셨죠. 네,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제 뭐 은하들의 목록을 만들어서 메시아 87번째. 그래서 M87이라고 하는데 아. 예, 옛날에. 예. 요게 이제 천여자리 은하단에 있는 매우 우리 은하보다 한 1000배 더 클 거예요. 그 이제 타원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인데요. 예. 얘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보다 또 질량도 한 뭐 2000배 큽니다. 어, 네. 근데 2000배 크니까 이 이제 사건 지평선 크기도 크고 블랙홀 그림자 크기도 큰데 문제는 이제 2000배 멀리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도넛 크기로 따지면 지구에서 봤을 때 요 각 크기가 똑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M87 은하를 관측하나 M87 블랙홀을 관측하나 우리 은하 중심의 블랙홀을 관측하나 두 개가 크게 비슷비슷해서 그래서 사건 지평선 망원경으로 분해해서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두 개. 그런데 M87이 조금 더 유리했죠, 관측하기가. 왜냐하면 얘는 이제 북반구에서도 잘 보이고요. 우리 은하 중심 블랙홀은 남반구에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한 게 사실은 M87 블랙홀을 먼저. 그러니까 아까 뭐 하여튼 그 블랙홀 지도라는 것은 아까 네. 엑스레이만 보고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거고 그걸 사진으로 찍은 건 찍을 수는 없는 거죠, 아직은. 그러니까 그 어떤 걸 보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아마존 제 블랙홀 잡기 찍어 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블랙홀 엑스레이로 봐도 우리가 사진을 찍는 거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네. 저희가 전파의 특성상 어디가 블랙홀 위치다 확인되는 것은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전파를 받아서 모양을 그릴 만큼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M87하고 우리 은하 블랙홀 정도가 현재로선 우리가 유일하다. 관측 가능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은하들마다 이제 하나씩 블랙홀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추정에 가까운데 예. 가까이 있는 은하들은 뭐 100개 이상은 아주 가까운 거 M87, 안드로메다 이런 것들은 중심에 있는 블랙홀 주변에 별들이 도는 걸 다 측정해가지고 예. 블랙홀 질량을 다 확인했거든요. M87도 그 중에 하나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고. 그런데 문제는 그거보다 한 1000배쯤 더 줌인해서 확대해서 봐야지만 사건 지평선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려면 블랙홀이 아주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블랙홀 질량이 아주 커가지고 블랙홀 그림자가 원래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크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두 개가 이제 그래서 질량은 확인이 되는데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하려면 가스가 지나간다고요? 가스가 이제 블랙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가 항상 들어가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말 몰라서 하는 건데 여기 구름 떠 있는 것처럼 구름이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는 것처럼 가스가 흘러다니다 네. 들어가는 건지 네. 이런 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아주 퀘이저처럼 블랙홀이 아주 액티브한 놈들은 이제 화산도 화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1년에 태양 하나 정도. 1년에 태양 하나씩 먹고 이제 블랙홀이 막 에너지를 엄청나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 전체 질량을 E는 MC 스퀘어로 그 에너지로 다 바뀌면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들의 핵융합 반응보다 효율이 훨씬 좋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죠. 근데 주변에 있는 가스들이 이제 없어지면 그럼 블랙홀은 그냥 휴업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런 상태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그 M87은 조금 가스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도 얘는 이제 비리비리한 거 중에는 뭐 좀 낫지만 그래도 비리비리한 거고. 예, 이번에 촬영한 그 우리 은하 중심부의 블랙홀 궁수자리 A 블랙홀이라고 하던데 네. 이거 연구하던 분들이 재작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또 이렇게 사건 지평선까지 본 건 아니고 태양계 크기 정도 블랙홀 주변에 태양계 크기 정도의 별들이 도는 거를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연구를 했었죠. 우리 태양 주위에 우리 행성들이 도는 거랑 같은 네. 원리인 건가요, 그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태양이 블랙홀이 됐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언젠가 태양도 블랙홀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태양은 질량이 너무 작아서요. 태양보다 한 뭐 30배 크면 핵력 반응이 끝나면 블랙홀이 되는데 태양은 이제 좀 중력이 모자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태양이 블랙홀이 돼도 행성들은 똑같이 돌거든요. 지구는 1년에 한 번씩 돌 거고. 그 얘기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경우도 블랙홀은 안 보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별들을 추적해갖고 뭐 20년에 한 바퀴 돌았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계산을 해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 그건 결국은 중력은 같기 때문에 결국은 그 그렇죠. 뭐지 질량이 네. 같기 때문에 중력도 맞습니다. 같다. 예, 그래서 이제 400만 태양 질량으로 질량을 이제 측정하고 노벨상을 받았던 거죠. 예, 진중권 학생이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좋은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평소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요. 네, 교수님께서 또 우리 학생들 참고하라고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예, 와, 저희 무슨 영상인가요, 교수님? 아, 이게 이제 가운데 별로 표시된 게 블랙홀의 위치고요. 아, 이게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예. 동그랗게 도는 것들이 다 별들이에요. 아, 근데 궤도가 왜 이렇게 불규칙하죠, 다들? 왜냐하면 이제 타원 궤도처럼 도는 거죠, 케플러 법칙에 따라. 케플러. 예예예. 그러니까 저렇게 타원이에요, 이제? 그럼요, 예예. 그 중에 하나는 매우 매우 타원이에요, 거의 기저렇게. 예. 이게 이제 거의. 뭐 한 번 더 볼까요? 예, 너무 금방 지나가가지고요. 너무 저 같은 학생들은 잘 몰라요. 네. 예. 자, 그래서 나머지 이제 공부. 90년대 중반부터 예. 적외선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계속 찍은 거죠, 거의 20년을. 예. 그러면 이제 궤도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아, 예,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화면이. 마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예.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와. 보통 우리 태양계는 굉장히 질서 정연하잖아요. 네. 약간 타원이라 하더라도 땅땅땅 돼가지고 이렇게 행성들은 그렇고, 네. 근데 해성들은 완전 타원 궤도죠. 그렇죠. 아 해성들은 그렇죠. 아 그렇구나. 예예예. 예, 예. 아. 그래서 지금 저 가운데 400만 태양 질량 있다는 걸 확인하는데 20년간의 데이터 축적이 필요했던 건가요? 그럼? 그렇죠. 물론 그 전부터 논문에 나왔지만 2007년 8년쯤에 400만 태양 질량으로 이제 마지막. 그런 이제 나왔죠. 그걸 그래서 이제 확정을 했고 네. 그걸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네, UCLA 팀하고 이제 독일의 막스 플랑크 팀하고 독립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네. 둘이 이제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같이 그렇군요. 받았죠. 태양의 기준이 됐네요. 이게 뭐랄까 단위가 됐네 그냥. 네, 우주에서는 이제 태양 질량이 이제 기준입니다. 예. 예. 그 우리 교수님께서 노벨상 받은 UCLA 안드레아 게지 교수. 네네네. 와 인연이 있으시다면서요. 아, 네, 뭐 변호사 비용을 좀 내주셨어요. 네. 안드레아 교수가 네네. 노벨상 수상 교수가 예, 제가 이제 교수님. UCLA로 허블 펠로우십을 받고 가기 전이었는데요. 예. 이분이 그때 이제 400만 태양 질량 논문을 발표하고 이게 핫토픽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UC 산타바바라 있었는데 그때 거기 방문하러 왔어요. 예. 톡도 하고 예. 끝나고 제 방에 와서 얘기하는데. 이제 UCLA 제가 이제 곧 가기로 되어 있으니까 막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뭐 어려운 점 없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비자를 UCLA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비자 처리를 해야 되게 돼 있더라고요. 아. 나사 연구비로는 쓸 수가 없고, 그 막 컴플레인 했더니 자기가 대주겠다고. 그래요? 자기 연구비에서. 아. 근데 나사 연구비로는 안 되는데 국가 연구비 말고 이분은 개인 연구비가 많이 있습니다. 예. 개인들이 이제 도네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제트기 타고 하와이까지 날아가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마우나키아 산에 올라가서 캥 망원경 보여주고 레이저 막 쏘고 이런 이제 그 블랙홀 연구 그러면 이제 돈 많은 분들이 야 이런 중요한 인류의 그 성취 예. 체크북 다 꺼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집니다. 예, 그 저 2019년에도 MB M87 은하의 블랙홀을 촬영했다고 예. 이제 예. 하셨는데 그게 예. 어떻게 그 다른 건가요? 그 촬영 방법이 다른 건가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똑같은데 근데 왜 이번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새로 만 거죠. 그때 더 많이 쳤었죠 난리를 아, 사실. 그래요? 예. 처음이었고. 그때 제가 방송을 안 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때 이제 일반 상대론으로 예측되는 사건 지평선 근처를 처음으로 본 거니까 그때 진짜 막 흥분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두 번째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블랙홀 질량이 1000배쯤 작거든요. 한 2000배쯤. 근데 2000배 작고 크기도 그러니까 2000배 작은데도 거의 비슷하게 확인이 되는 거니까 아, 더군다나 이제 우리 지구로부터는 가장 가까이 있는 거대 블랙홀이고 그래서 보통 최초로 찍은 사진이 이렇게 확 뜨고 두 번째는 잊혀지잖아요. 맞습니다. 달에 두 번째 간 사람 우리 기억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우리 문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랬나?
뭐 한판성부에서 이제 방송을 하니까 이게 아, 우리가 띄워준 센스. 거예요. 네, 아. 센스. 네, 센스. 그 사건 지평선이라는 게 그래서 네. 저희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보면 그렇죠. 가운데 블랙홀이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원반처럼 펼쳐진 것이 나오는 것이 영화적 상상력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실제. 과학적 근거도 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상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블랙홀 주변의 사건 지평선까지는 안 보이는 거죠. 까맣게. 보이지, 까맣게. 근데 사건 지평선에서 한 몇 배쯤 떨어진 데부터 이제 그 광자가 있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 그게 이제 워낙 그 시공간을 쉬게 하니까 이게 이제 렌즈처럼 휘어져가지고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네, 휘어진 네네, 것처럼. 네. 그게 상당히 그 과학적 그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저희가 언제쯤 되면 동영상으로 블랙홀을 촬영하는 그 망원경을 가지는 세상이 올까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사실 이것도 동영상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노출을 계속 주면서 디지털로 이렇게 정보를 모으는 거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제 1초 노출을 주면 너무 빛이 약한 거예요. 아. 그래서 길게 뭐 3분, 5분 노출을 주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 장의 사진으로 나오는 거니까 예. 축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상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딱 해가지고 블랙홀 하나로 들여다보네. 들어가면서 촬영을 하는 건지 이제 어떤 모습인지. 네. 예. 빛이 못 나오니까. 아, 카메라도 못 나오지. 전송을 못 하는구나. 전송을 못 하는 거죠. 예, 네. 지금 우리 교수님 강의 드리면서 홍수표님은 CBS가 EBS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정희영님은 뭐가 좋은 정보인 것 같은데 솔직히 잘 못 알아듣겠네요라는 말씀을 주셨고, 예, 그래도 오바마님은 UCLA는 확실히 이해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 어렵게 나와주셨는데 제임스의 망원경도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번에 이제 설명 좀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라그랑주점에 성공적으로 위치를 해가지고 네. 이제 반사 거울들이 이제 펼쳐진데 성공했다고 하죠. 사진도 좀 보내온 것 같아요. 테스트 이미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은? 그건 이제 화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거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육각형 거울이. 그래서 이게 하나의 거울도 표면을 매우 잘 깎아야 되는데 거울이 여섯 개니까 하나의 거울처럼 만들려면 이거를 매우 조향을 잘 해야 됩니다.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몇 달이 걸리는 거고, 그게 잘 되면 이제 별이 별로 보이는 거죠. 그게 조정이 안 되면 막 두 개, 세 개를 보일 거고, 이게 퍼져 보일 텐데. 그래서 네. 이제 그거 테스트한 이미지고요. 아마 여름에 이제 드디어 사이언스 이미지가 처음으로 이제 공개된다. 아, 그러니까 저 이미지가 그러니까 조향이 끝난. 그렇죠. 딱 별로 지금, 보이잖아요. 아. 하나로 딱 이렇게. 허블 중 망원경도 사실 처음에 올렸을 때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그래서 우주인들이 올라가서 다시 그걸 고쳤잖아요. 우주인이 올라가서. 네네네. 저건 지금 고치지도 못하죠. 저건 못 고치죠. 못 고치죠. 사람이 못 갔으니까. 김수현 소장님 다녀. 갈 수 있는데 돌아올 수는 없을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밖에 안 걸린다 그러지 않았나요? 한 달 뭐 한 달 정도. 예, 그러면 갔다 올 정도예요. 보내주신 사유겠습니다. 또 연구소에서 관측 대상을 명확히 안 밝히고 있는데 그 비밀인 그러니까 겁니까? 이미 이제 이게 원래 2018년에 올라갈 거로 돼 있어서 그때 저희 프로포즈 쓰고 막 그랬거든요. 뭘 관측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현재 관측 일정은 다 짜져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아마 여름에는 이제 첫 번째. 첫 번째로 공개할 거를 뭘로 할 거냐를 안 밝히고 있는 거군요. 이제 하고 있는 거겠죠. 여름에 한번 다시 나오셔야 되겠네요.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30초 후에 우리 교수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자, 이번 그 블랙홀 촬영 과학계에서 또 어떤 큰 의미를 받아들이고 계시고 향후 또 우리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걸 또 기대하면 좋을지 설명을 주시면. 네, 이제 이런 이제 블랙홀 연구들은 이제 항상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네. 확인됐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는데요. 예. 뭐 오래전부터 계속 확인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왜 자꾸 또 확인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블랙홀 주변에 있는 요 사건 지평선을 이제 봤다는 것 자체가 매우 고무적이고. 이거는 이제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사실. 예. 분해해서 볼 수 있다는 게. 그리고 M87을 몇 년 전에 봤지만 이번에는 이제 크기가 더 작지만 동일하게 확인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더 자세하게 이런 사건 지평선들을 연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뭔가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하늘을 보고 블랙홀을 가슴에 품고 나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